활촉이네. 활촉이 과거 존나 궁금하다. 그렇지 않냐? 활척이 과거 없대요? 방금 그건 사카기 카즈야. 방금 그건 사카기였나? 워신색트. 오이 깜짝이야 이씨. 두말인데? 안 만져줘 왜? 씨. 아 상인 아저씨 왜 안 만져지는 거예요? 짜증나게. 와 짜증나니까 지금. 이번 게 루이스처 5. 루이의 수첩을 발견했다. 역시 여기에 와 있는 모양이다. 선생님은 그때 와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와주실 거야.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잡혀가면서 어디 가면서 얘는 쪽지를 이렇게 써갖고 남겨놓고 가더라. 대체 뭐하는 새끼지? 진상 새끼 이거. 진짜 진상 쩔어. 처음부터 도움이 한 순간도 안 돼. 나 사진 안 찍고 뭐 하고 있냐? 뭐야? 팔척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 씨발. 팔척이 오졌다.
인수학자의 소개, 책상에 낡은 노트를 발견, 산속의 신사에서 발견된 오래된 문서에는 이 산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관한 기록이 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더럽혀져 검은 물로 변한다. 검은 물은 폭포가 되어 흘러내리고 연못으로 모여들어 검은 안개가 되어 산을 감싸는다. 안개를 통한 햇빛은 하루종일 석양과 같이 붉게 흐려진다. 현세와 은세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검은 안개 속에 섞여간다고. 지금 이 산에서 물에 탁해짐은 없고 안개가 검어지지도 않는다. 이 재앙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일까? 경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전인 것인지 알 수 없다. 만약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정된 것일까? 느닷없이 산울림이 일어나 산을 검은 그림자가 덮는 듯이 보였다던가, 강의 물이 긴 흑발처럼 변한 것을 봤다던가, 검은 물이 산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봤다는 자는 있었지만 진위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도 이 산의 물은 맑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오래된 구전을 들은 자가 본 환상일지도 모른다. 랍니다. 바닥에 검은 상자가 놓여있다. 상자에서 뭔가 배어나온 듯이 바닥이 검게 얼룩이고 일렁이고 있다. 꽉 찼음. 아, 설마 안에 루이 있나? 얘 또 여기 갇혀있는 건가? 아, 나 씨발 무서워. 못 볼 것 같아, 화면. 아, 뭐 나올 것 같아. 아, 루이다. 오! 오 마이,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물귀신이야? 뭐지? 어 뭐야? 어 놀래라 씨. 아 할매 놀랬잖소. 다단미방이네. 야 새로운 장소로 와버렸네. 여기는 자 사카키의 메모. 오래되지 않은 수첩에 조각이 떨어져 있다. 필체를 본 적 있다. 사카키가 쓴 것 같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녀석이 전화를 건 것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녀석이 막아주었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뭔 개소리야! 이제 곧 의식이 시작된다. 나는 곧 떠난다. 그게 왜 내 탓이야 임마. 이 새끼네. 할머니가 쳐다봤던데 아니야. 뭐 왜 이래 이거 길.
뭔가 안에 아이템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저걸 말하고. 아, 씨발, 야. 아, 존나 무서워, 씨발. 어, 뭐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얼굴 들이밀었으면 나 기절했다. 100% 기절했다. 어, 여기 길이 있구나. 와, 여긴 뭐야? 착각해. 뭐라고 한 거지? 그렇게나 아름다웠는데. 야소 쿠니 히코의 기록 맞나? 이거 맞나? 아닌데? 신부 선택에서인데? 아, 좋아. 내가 하나 놓쳤구나. 그렇게나 아름다웠는데 였고 사카키 카지야를 찍었고 그 다음에 신부 선택에서 바닥에 놓여진 고문서를 발견했다. 유훈의 신랑은 산 바깥에서 맞이할 수 있었다. 신랑은 영원꽃을 담은 에마를 보고 상대를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자를 전한다. 무스비메는 신랑이 선택한 영원꽃을 불러들여 유훈을 방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한다. 뭐 영원 결혼식 같은 거냐? 함께 히즈기 카고에 들어가 함께 끝나는 상대에게 선택받은 것을 영원꽃들은 계속 기다린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대를 오로지 계속 기다린다. 그것이 영원꽃의 마지막 소원. 결혼식하고 그러는가 봐. 나 왜 스토리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정리가 잘 안 되지? 뭐해? 사카키의 메모, 장지 그림자의 메모에 적어 있다고 적혀 있다. 떨리는 글자로 뭔가가 적혀 있다. 두려워서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가야만 한다. 그녀를 선택했으니까 같이 끝나야만 한다. 그녀는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 미친 소리지? 아, 여기 딱 저기네. 3대3 미팅방이네. 이게 뭐냐? 성취해서인가? 성취해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아, 이거 신랑에서야? 신랑에서 연석의 상... 아 그러네. 고문서가 놓여져 있다. 신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유훈을 마친 신랑의 혼이 기둥이 되는 신부와 맺어져 함께 히즈키카고에 들어가 더한 거... 아 미쳤네.
신부의 에마도 함께 성취하고 혼이 없는 신랑의 몸은 기곡으로 모셔진다. 이거 완전 미쳤어. 이혼을 실패한 남자의 혼은 기곡으로 무연총? 무연총은 또 뭐야? 껍데기는 혼자 상자에 넣어져서 타인 아이 동굴 바닥에 매장. 어이구야. 오, 아, 미팅 실패한 아줌마. 씨. 어딜가? 깜짝이야. 잠깐만. 여기 좁아, 이씨. 싫어한다. 싫어한다. 아우, 소름 돋아. 뭐야? 도망칠 수 없대. 모든 것을 봤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도망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산에 들어온 자의 숙명이라는 말을 남겼네요. 이거 또 뭐야? 한 번에 나와, 한 번에! 그지 같은 것들. 내가 너무 약해 보였지? 이럴 땐 앞으로 나가는 게 상책이야. 아, 어디, 어디, 어디! 아, 누나들! 이러지 맙시다. 나 혼을 없애고. 아, 못 찍었시오. 기다려. 아니, 아니. 아, 나 버튼 잘못 눌렀어. 아, 아이템 눌렀어야 되는데. 아이템 누른다는 게 카메라 눌렀네. 아, 똘팍씨. 목숨 하나 정도야. 아, 한 번 본 기록은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그냥 포인트만 얻는구나.
아, 할머니 뭐야? 무수비매 할머니. 오지 마. 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 いらっしゃいませ。麻生様がまた来られるとは、 こんなにめでたいことはない。 부부연을 맺을 상대님이 정해 오셨겠죠. 규리 안녕. 나 유리, 유리. 나 유리. 하나 여매가 어이, 신부다, 신부. 마테오리마시네. 고치라에. 네. 할머니 따라갔죠. 신부가 기다린다. 야, 신부다. 신나는 소개팅. 야, 소개팅이다. 할머니 왔고 확실하죠? 고지라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 주선자야, 주선자. 이 할머니는 역할은 주선자고. 아, 자, 옷 내모새를 한번 다시 잡고. 자, 과연 나의 신부는 누구인가? 과연 나의 신부는, 아, 너냐?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백미도 미녀. 좋아.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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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좋아, 좋아, 누구니? 야, 얼굴을 빨리 들춰, 어? 얼굴을 들라. 고개를 들라. 어? 너 여기서 뭐함? 아이씨발! 아, 놀래라! 어이, 깜짝이야, 이씨. 뭐야, 저거? 걸을 수 있겠나?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 루이와 함께 탈출하라. 신랑의 마음이 변신하면 남자는 혼자서 다른 상자에 넣어진다고? 신부는 혼자서 히지키고로 돌아다니다 다시 선택되는 것을 계속 기다린다. 미쳤네. 신랑만 존나 불쌍한 것 같다. 이러나 저러나 남자가 불쌍하구만. 무녀와 렌과의 뭔가가 있어. 뭔가 있어.
미친. 와, 여기가 길이 아니란 말인가? 목미? 뭐냐? 어딨어, 어딨어? 아이씨, 페이트를 안 써졌네. 아이, 뭔 지랄이오? 아, 너무 멀었다. 너무 가까이 왔다. 아, 야, 너무 앞에 있잖아. 짤짤이를 넣어야지. 아, 왜 너무 달라붙었나? 나가는 길이 어디냐? 어이, 아이 세리양님 고맙습니다. 잠겨 있고. 나가는 길 맞는데? 양쪽 문이 다 잠겨 있으면 난 어디로 나가야 되냐? 당황스럽네.